전북 전주에서 현장 조사를 위해 과수원을 찾았던 농산물 품질관리원 여직원이 개에 물려서 크게 다쳤습니다. 과수원에 들어오는 노루나 멧돼지 같은 산짐승을 쫓기 위해서 키우던 대형 맹견이었습니다. JTB 나금동 기자입니다. 49살 전모 씨는 지난 8월 직불금 조사를 위해 이 과수원을 찾았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개를 본 전 씨가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또 다른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 전 씨를 물었습니다. 전 씨는 양팔과 어깨, 허리까지 물렸고 왼쪽 팔은 근육이 파열돼 접합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발버둥 치고 저항을 하니까 제 이제 허리 밑에를 물고 저를 끌고 가려고 개집으로. 너무 놀라셨겠네요. 죽는 줄 알았어요. 몸의 상처도 상처지만 우울증과 함께 개만 보면 불안했더는 심각한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과수원에 찾아드는 멧돼지 같은 산짐승을 쫓기 위해 키운 이 맹견은 사고 당시 목줄에 매여 있었지만 지난 6월에도 방문객을 한 차례 물었습니다. 사고 이후 견주는 개집 앞 통로를 임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저렇게 붙잡아 매고 화장실도 개조지만 쓰고 저쪽 통이다도 쓰고 다 떠서 매고 노루하고 멧돼지가 내려와서 사과나무 다 읽었는데 그렇게 해서 못 매기면 그래 어떻게 방안에다 매기 어떻게 할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노조는 농장을 방문하는 조사원들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농림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